이번에 대한 저지투쟁을 발족을 하면서 자매투쟁을 전국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자매투쟁은 위법이다. 국민투표법 위반이다. 국민투표가 공모가 되어야지 자매투쟁을 할 수 있는데 그 자매투쟁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고발한다고 그래 와서 과거 우리 야당이라면 실제로 위반 여부에 불구하고 장애를 나가야 되는데 지금 많이 세월이 변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장례 집회로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정권은 민노총, 정교조, 그리고 참여연대, 주사파, 좌파 연합정권입니다. 최근의 사태에서도 열심히 보셨듯이 이 정권은 좌파연합정권을 이루어서 정부 여직 곳곳을 독차지하고 이 나라의 체제 변혁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계로 나서서 이것을 막을 수밖에 없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체제 전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분들을 모시고 사회주의 개혁, 사회주의 정책 반대하는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출발에 오늘 섰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때는 이것을 바로잡을 마지막 수단은 선거밖에 없습니다. 선거밖에 없습니다. 모두 투표장으로 나가서 이 정권의 좌파 연합정권에 대항을 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선거가 6.13 지방선거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변의 사람들 동원을 해서 6월 13일에는 모두 투표장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선거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의원 주신 그리고 사회주의 기원 저지를 위해서 함께 달려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에 많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 심략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상의 기원 발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가졌지만 이 대통령 권한을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과 국회를 우롱하고 무시한 간제 기원을 했습니다. 기원을 하자는 기원안이 아니라 기원을 하지 말자는 기원이 아닌데 국민들을 혼란과 혼돈에 빠뜨리는 그 기원안으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지방자치 후보들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석권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만이 이 간제 기원안을 발의한 문재인 대통령 무엇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6.13 오로지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들 동의했습니까?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꿈꾸면서 만든 이 간제 기원안 반드시 온몸으로 막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한 시국 강연에 참석해 주신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특히 오늘 강연을 해 주실 존경하는 박강현 의장님, 엄기호 목사님,
류근일 주필님, 장영수 교수님, 조동근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며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기적적인 발전을 하게 된 것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잘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정권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을 위반하고 훼손하는 정책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역사를 거슬리는 방향으로 헌법을 고쳐서 우리 경제와 일상을 망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나라의 기본 틀인 헌법을 망치는 헌법 개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모든 사회주의 체제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개헌 안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면은 사회주의 사고인 획일적인 평등주의가 엿보이는데, 이것은 개인의 발전과 창의성을 억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들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폐를 남기고 우리 경제를 몰락의 길로 몰고 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약 사회주의식 개헌안이 통과되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미래, 국민의 미래, 우리 후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이 담긴 개헌안을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몇 가지만 물어보고 봅시다. 아는 사람들은 뇌물 줬다고 다 잡아갔는데, 비감기관에 돈 받아서 외국 여행 가는 거는 비감기관에 뇌물 받은 것이요. 그럼 뇌물 받았으면 검찰에 조사를 해야지, 무슨 뇌물 받은 사람 선관위에다가 조사를 합니까? 또 남들이 댓글 달았다고 다 잡아가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왜 댓글을 달았다고 잡아가느냐? 댓글은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민주주의 책입니다. 그런데 댓글 조작에서 대통령도 되고, 댓글 조작에서 적폐청산한 사람도 잡아가고, 그러면 그 댓글 조작한 사람, 댓글 공개되는 사람 당장 잡아가야죠. 네!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걸 안 잡아가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관제 개헌을 하는 겁니다. 개헌의 요청은 두 가지입니다. 체제를 변경하거나 장기 집권하겠다는 겁니다. 뭐 연사들이 많으시니까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뭘 갖고 체제 변경을 할 수 있느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입니다.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헌법이 느닷없이 사회적 경제를 지목한다. 사회적 경제란 말은 사회주의적 경제란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헌법에 사회적 경제란 말을 딱 집어넣어 놓는 거는, 이거는 체제를 바꾸게 됩니다. 또 하나, 모든 법을 선거는 자기자 자기 민주를 하는 것이 법률이 되죠. 네. 여러분들 지방에 국회의원 선거하거나 시장 운수 선거할 때 보궐선거를 하면 그 나머지 1개 동안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대통령도 보궐선거는 아마 자기 민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헌법에는 보궐선, 대통령이 법의시에 보궐선거 한다는 걸 믿어도 보궐선거하는 대통령이 있는 길은 없어요. 이게 장기 집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개헌을 해서 체제를 변경하고 장기 집권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개헌의 핵심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아야 하겠죠?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걸 막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세력이 자유한국당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문제의 위험을 막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역대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대통령만큼은 그만 자살을 하면 감옥에 갑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기 위해서 불가능한 대통령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당의 당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헌법에는 대통령 조항에 방기되는 것이 무려 22개 조 42개 항이 대통령 하는 권한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분권한다, 지금 분권한다 그러면서 막상 이 헌법에는 4개 조 12항밖에 없어요. 막강한 대통령 권한, 대통령 권한을 분권하는 것은 대통령 국가대표하고 행정수반 국무총리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만드는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가대표도 하고 행정부 수반도 하고 다 해먹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막아서 불권형 개헌으로 해서 다시는 이 땅에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당의 당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국민이 대결을 해서 이 무지막지한 문재인 정권, 댓글로 잡은 정권, 댓글로 늘려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개헌을 반대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 개헌 반대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대학교에서 유신 개헌할 때 그때 또 반대하다가 제가 제적당하고 또 수배됐습니다. 그리고 5.18 때 그때도 또 개헌을 반대하다가 제가 삼청교육 대상이 됐다가 피해 있다가 또 잡혀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87년 개헌 때도 박관영 의장님이랑 같이 직선제 개헌 투쟁을 하다가 또 감옥에 2년 6개월 살았습니다. 제가 헌법과 좀 악연이 많은 사람인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을 내는 걸 보니까 이거는 더 혁명 중에 좌형자 홍병식 혁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대통령이 헌법을 내고 국회에서 헌법을 내지 않고 다른 데서 헌법을 내는 것은 바로 5.18 혁명 이후에 혁명정권에서 국회 없이 개헌안을 내게 한번 했고 그 다음에는 유신 때 국회 해산시켜놓고 한번 개헌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5.18 때도 그때 국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헌법을 냈는데 그 이유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인지 뭔지 한다고 해놓고 국회가 멀쩡히 이렇게 살아있고 국회가 다 있는데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가 소속된 민주당하고도 다 무시해버리고 청와대에서 이상한 사람들 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성균관대학 정혜민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을 위원장으로 해서 이상한 헌법을 감춰놓고 알려주지도 않고 조금씩 꺼내면서 이렇게 꺼내는데 제가 보니까 꺼내는 내용이 전부 다 신발한 내용인데 대한민국 헌법을 이렇게 대통령 마음대로 그것도 외국 가서 전자결제하면서까지 대통령 개헌안을 새빨갛게 내는 이 개헌안 통과시킬 수 없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가 되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번 대선 직전에 표를 얻기 위해서 서울을 옮기겠다 이렇게 해서 난리를 치고 국회에서 통과된다 안 된다 하다가 우리 박관영 의장님이 그때 노무현 대통령 박명희 때려서 탄핵까지 시켰습니다.
박원희 원장님한테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십시오. 박원희 원장님이 지금 비상장 시국으로 해서 비상국민회의를 만드셔서 정말 거기에 의장으로서 이렇게 수락을 해서 지금 조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비상국민회의 박관희 의장님이 오셨는데 우리 개헌투쟁과 함께 혁명이 꿈꾸는 호위경식 좌회전자 혁명을 꿈꾸는 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저 싶은 사람들 많습니다. 모자만 알고 북한만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가시는 이러한 개헌 노력을 우리는 반드시 저지시켜야 될 것입니다. 특히 서울을 이제는 3도 이항을 신설해서 서울을 옮기는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한다. 이렇게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낸 개헌안에 딱 3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민과 함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전 국회의원들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600명 넘는 수도를 이리저리 보따리 장사처럼 국회 과반 수만 얻으면 선거 때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옮겨다니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완전히 흥분하는 이런 잘못된 개헌안에 대해서 끝까지 서로 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기억을 지켜주십시오. 눈치가 사용자 의미로 가겠습니다.